안녕하세요. 콤비 코쿠르곡집 저자 이지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곡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입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한 곡의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 지도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실지가 사실은 약간은 난감한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들이 리듬 연습을 해라, 계속 많이 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비법만 잘 습득을 하신다면은 아이들을 충분히 잘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16분음표 4개들이 지금 완전히 이 악보를 봐도 완전 음표들이 싹 쏟아져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연습을 많이 해라. 리듬 연습만 실권시키죠. 그 다음에 뒷부정. 아니면 스타카토. 그러나 이것들은 템포를 빨리 낼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손가락 끝에 힘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이걸로서는 아이들이 잘 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비법은 아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콤비 콩쿠르 집 테크닉 비법에 있는 테크닉 비법 1번을 보십시오. 따라라라 주법이 있습니다. 자, 16분음표 4개를 보시고요. 봤었을 때이 음표들을 첫 음은 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세 음은 라라라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따는 손목이 다운, 다운, 라라라는 업되는 느낌. 따는 다운, 라라라는 업. 자, 다시 이해를 해보신다면 우리가 아이들이 치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 보십시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라고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가락이 나중에 가다 보면 팔이 아파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 푸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보십시오. 따따따따를 10번 반복을 해보십시오. 따따따따따따따따. 절대 못합니다. 혀가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 못하거든요. 하지만 따라라라를 10번 반복을 해보십시오. 발음이 됩니다. 따라라라 따라라. 10번, 20번, 30번, 40번, 100번까지도 할수 있는데 따따따따를 빨리 해보십시오. 따따따따따따따따 절대로 못합니다. 10번 이상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물며 입에서도 이런 발음이 어려운데 손가락에서 음을 칠 때도 따따따따로 계속 치게 되면은 손이 굳어져 버려요. 자, 따에서 힘을 풀고 따. 그러니까 따 자리에서 힘을 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라라라에서는 힘을 그죠? 업을 시키면서 이렇게까지 올라오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올라오진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따는 다운 라라라 업. 그러면 따 자리에서 손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 곡들을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해결해 보십시오. 콤비 콩쿠르 곡집 테크닉 비법 1번에 있습니다. 따라라라 따라라. 아니면 저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적어놔요. 따따따따 적고 괄호 해놓고 따라라라 해놓고 맞는 거에 영표 쳐라 그래요.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십시오. 충분하게 아이들이 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따라라라 쉬는 자리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먼저 연습을 하십시오. 그럼 훨씬 더잘 되고요. 테크닉, 비법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비법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비법은 막 보지 마십시오. 음표들이 이렇게 흩어져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정리를 하십시오.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 2, 3, 4 마디를 봤었을 때 1, 2 마디를 괄호를 하십시오. 이거와 3, 4마디 괄호를 하십시오.
때 이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음영은 똑같아요. 음영도 똑같고 음도 똑같아요. 그러나 옥타브의 음역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위에서 쳤고 그 똑같은 거를 밑에서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마디에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 5, 6마디를 보십시오. 5마디를 전체를 다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와, 6마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십시오. 5마디를 동그라미 하시고 6마디를 동그라미를 하셔서 밑에 표시를 하십시오. same, 뭐 똑같아. 저 같은 경우는 5하고 6마디를 동그라미를 쳐서 밑에서 same이라고 적어놔요. 똑같아. 자, 그러면은 정리가 됐어요. 1, 2마디, 3, 4마디, 5마디, 6마디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7, 8마디 보시고요. 90마디를 보셔서 괄호를 하십시오. 7, 8마디 괄호하시고요. 90마디를 괄호를 해보시면은요. 법칙이 또 있어요. 7, 8마디 쳤습니다. 그 다음에 90마디 쳐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똑같은 거 두 번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나만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십시오. 어떻게? 7, 8마디, 90마디 괄호를 하셔서 same이라고 똑같다라고 표시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눈에 정리가 돼서 보입니다. 나름의 오른손의 분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쉽습니다. 마구잡이로 이렇게 음들이 흩어져 있으면 어려운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편합니다. 제가 7, 8마디를 쳐보겠습니다. 똑같은 반복. 자, 그러면 또 어떤 법칙이 또 있을까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 12마디 보시고요. 13, 14마디를 보시는데 여기는 괄호 안 합니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어디요? 12마디의 마지막 내음만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마지막 내음이 뭘까요? 미파미레 샵입니다. 동그라미 하셨죠? 그러고서 14마디의 마지막 4개를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4마디를 두고 봤었을 때 동그라미 한 부분만 이 4마디 내에서는 두 부분만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저는 보기에 쉽기 때문에 정리가 머릿속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더 치기가 쉬워요. 다시 보시면 다시 앞에는 미파미레고 자 미파 솔 솔샵이에요. 두 개가 틀렸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정리가 됐고요. 자, 15, 16마디 보십시오. 그 다음에 17, 18마디를 괄호를 쳐보면 이 두 마디씩 똑같아요. 어떻게? 와 지금 네 마디를 쳤는데 두 번씩 똑같아요. 그죠? 두 마디, 두 마디씩이 똑같아요. 괄호하시고 same이라고 똑같다고 표시를 해두십시오. 그러면 쉽습니다. 알고 쳐야 쉽습니다. 작곡가들은 그냥 되는 대로 작곡을 한 경우는 없어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꼭 작곡을 하기 때문에 이 규칙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이 왕벌의 비행을 잘 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19, 20마디 보십시오. 와 21, 22마디 보십시오. 지금 똑같은 마디 두 번이에요. 그러면 또 표시를 하셔야죠. 19, 20마디와 21, 20마디, 21마디를 괄호하셔서 두 개가 똑같다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 23에서 20, 38마디를 보시면 자, 갑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요. 자, 이 부분 있죠. 흡사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벌들이 날개짓을 하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묘사를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이런 음영을 통해서 표현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동음이기 때문에 얼른 손이 피해야 돼요. 치고 있으면은 손이 겹쳐버려요. 어떻게 쳐야 될까요? 피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소리가 나는 거죠. 하시고요. 자, 23에서 38마디는요. 8마디씩 지금 똑같이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칙이 있어요. 자, 여기서 테크닉 비법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칠 수 있는 방법이요. 29에서 30마디 보십시오. 자,
이 부분이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렵게 치는 방법은 지금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되어 있는데 양손이 똑같이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치기가 어려워요. 왜? 안 맞아요, 제 손이. 아,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느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는 오른손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부분이 변하는 부분이 오른손이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왼손이에요. 그러니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는 오른손에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치기가 쉽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8마디거든요. 이 8마디와 지금 31마디에 나오는 자 부분이 지금 8마디씩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을 빨리빨리 잡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왕벌의 비행은 충분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테크닉 비법 두 개, 아니 방법 비법 두 개 뭡니까? 따라라 주법 꼭 명심하셔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정리를 꼭 하셔서 가르치셔야 이게 곡이 꼭 쳐내실 수가 있습니다. 왕벌의 비행은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의 로망입니다. 꼭 가르치는 방법을 습득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주신다면 충분하게 이 곡을 연주할 수 있고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다. 콩쿠르에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콩비 콩쿠르 곡집 이지선이었습니다.